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핸다방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하부를 지금 보면은 지금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에 염화칼슘 많이 뿌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하부를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염화칼슘으로 차량 하부에 완전히 다 지금 덥지덥지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 흙먼지 아닌가요? 이거는 염화칼슘입니다. 이번에 일요일날 눈이 많이 오면서 지금 돌에 염화칼슘 많이 뿌려놨는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실까요? 벌레 한번 주세요. 염화칼슘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이게 지금 알코올이에요. 그냥 그 일반 그 물걸레가 아니고 알코올인데 원액 알코올인데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몇 번이고 문질러야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히 달라붙었네요. 완전히 달라붙었죠. 지금 하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지금 엔진 밀 여기 스틸도 지금 아까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 최대한 제거를 해놓은 모습이거든요. 아, 엔진 밑에도 완전히 묻은 상태네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차주분도 지금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미리 시공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여유가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부를 보호하시려고 지금 언더코팅 시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런 낭패를 안 보려면 그러면 뭐 방법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신차 출고 시에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탁송을 아예 처음부터 네, 그렇죠. 저희 매장으로 탁송을 네.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신차 검수도 해드리고 아 검수요? 네, 검수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하부인 상태에서 바로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염화칼슘이 묻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신차 탁송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신차 탁송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지역에 번호를 원하시는 지역을 원하시는 지역에 이제 살고 계시면은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차량이 언제 출고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날짜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신차 검수부터 이제 신차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시공을 받을 수 있으세요. 신차 패키지로 하면은 뭐 할인이 많나요? 신차 패키지로 하실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단품보다는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이 약 20%에서 3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30%까지요? 네네,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차량은 신차 패키지는 아니죠? 이 차량은 이제 신차 패키지는 아니지만은 언더코팅하고 핸다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핸다방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 한 15만 원 정도 할인이 적용된 그런 차량입니다. 핸다방하고 언더코팅 같이 시공했을 경우에 네네. 할인이 이 정도 한 10만 원, 15만 원? 네, 10만 원, 15만 정도. 원 정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금 탈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네. 이 탈지가 중요한가요? 탈지가 어떻게 보면 전처리 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정비해야 될 이런 커넥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탈지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이 코팅이라는 거는 노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줘도 이 탈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본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줘도.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네, 반영구적이죠.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탈지를 안 하고 시공하면요? 탈지를 안 하고 시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공샵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품의 문제도 있지만 제품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제품 아무 좋은 제품 갖다 줘도 탈지 작업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품이 무조건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아, 반영구적인 제품을 시공을 해도 네네. 탈지를 잘 못하고 시공을 하면은 떨어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 차량이 들어오면은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이 탈지 작업입니다. 전처리 작업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 탈지 작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쪽은 어떤가요? 다 닦아놓은 게 아니라 이쪽은 깨끗하죠. 그 이유는 이쪽에는 하부에 커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는 지금 하부 커버가 없는 자리. 염화칼슘 완전 박혀가지고 손톱으로 제거해야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차량을 하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염화칼슘 다 묻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알코올 탈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척을 해준 다음에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커버가 없는 자리.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부에서 녹붓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부분들은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하부, 절단된 이런 엣지면이거든요. 이 부위도 지금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번 주행으로서 여기 지금 하부 여기 보면 이게 다 깨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케어를 해준 다음에 정확히 다 닦아주고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나서부터 저희 브리즈코리아 오늘 지금 언더코팅 문의가 폭주를 합니다. 어차피 언더코팅 하실 거라면 이렇게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하부 코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주하게 지금 전철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쁘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전처리가 다 완료된 펠리세이드 모습입니다. 지금 외관 전체적으로 코팅이 붙지 않도록 커버링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하부도 한번 쭉 보실게요. 저희가 전처리 작업으로 첫 번째로 여기 용접 부위. 용접 부위들은 모두 녹환원제 적용된 모습입니다. 전부 다 녹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주고요. 환원제를 하게 되면 아예 녹이 안 나나요?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환원제를 거치지 않고 코팅을 하게 되면은 코팅을 함으로써 이 코팅층 안에 그 부식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원제를 적용을 해서 녹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후에 정비해야 될 이런 볼트들도 다 마스크를 꼼꼼히 빠짐없이 다 해놓은 모습입니다. 빠짐없이 해놓은 모습이고 어제 보셨다시피 여기 다 염화칼슘 등 다 제거를 했고 지금 여기 쌓은 간의 중앙 축은 드라이브 샤프트예요.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잡소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마스킹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엔진 미션. 엔진 미션은 전부 다 보호를 하고 여기 스틸이죠? 스틸은 전부 다 시공이 되는 거예요. 녹환원제는 서비스로 가는 거죠? 네, 녹환원제는 저희가 다 서비스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주. 이 차주분께서 추가로 노려주신 핸다방. 핸다방은 이렇게 안쪽에 핸다를 보시면은 저희가 진동을 잡아주는 이 재진 매트가 추가적으로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흡음재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핸다 격벽 방음 폼매트인데요. 이거는 어떤 전차종 서비스로 들어가고 핸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이제 핸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경우에는 저 위쪽에 보이시죠? 여기에도 그 엔진 본닛 격벽 사이로도 하나 더 추가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진행될 거고요. 시공 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세라믹 언더코팅 그 건조까지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부를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마스킹 전부 다 떼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트류들은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너왁스죠. 홀 안쪽 사이사이에 360도 회전하면서 전부 다 이너왁스를 서비스로 시공해드렸습니다. 하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실게요. 하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거 가능한 부품은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코팅을 다 시공해드리고 있어요. 한쪽 보시면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너왁스입니다. 이너왁스는 한번 시공으로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시공 받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휀다 방음인데요. 차주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해주신 거죠. 자, 휀다 머드커버를 탈거하고 스틸 부위에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부틸 매트가 이렇게 시공이 된 모습이고요. 세라믹 플러스까지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이렇게 흡음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잘 보실까요? 흡음재가 적용되었고요. 이 흡음재는 그 불에 붙지 않는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난연 소재를 사용해서 적용해 드렸습니다. 핸다 이 방음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핸다 방음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죠.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주행하시다가 이제 휠이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공명음이 줄어드는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안에서 회전할 때 네.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요. 차체가 더 높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더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승용차도 효과가 많나요? 승용차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은 거의 안 하시는 편인데 뭐 디젤이라든지 그런 차들은 이제 많이들 시공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한거 안 한거 차이는 확실히 나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그다음 효과를 느껴보시는 분들이라면 소개를 또 많이 시켜주고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현다방음은 가만히 있을 때 말고 주행할 때 네. 그때 더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SUV 차량은 세라믹 엄독 코팅 시공 시에 이렇게 휀다방음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주행 시에 실내에서 훨씬 더 정숙해짐을 느낄 수 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 1688-2526으로 전화해주시면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차량을 출고하고 바로 언덕 코팅을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서 연막하심이 묻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연막칼슘 다 제거하고 다시 새 차량으로 컨디션을 만들고 이제 시공이 다 끝난 거란 말이죠. 자, 이제 탈거한 모든 부품들을 다시 재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